한 기울기는 평면적으로 왔어요. 좋다. 좋다. 네, 좀 더 밝게 웃어. 와, 억지 웃음 진짜. 아, 진짜 미치지 마. 자, 네. 네. 오른쪽 이쪽으로 내려왔어. 그렇지. 네, 됐습니다. 이게 뭐냐면 마사지건인데 이달의 선수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걸 하나씩 줄 거예요. 딴 건 안 줘요? 근데 7월에 선수상이어서 저문 해는 가세요. 아, 이거 근데 좋다. 색깔은요? 이거 시세가 어떻게 돼요? 형아 진짜 질문 퀄리티가 진짜 좋네. 와, 좋다. 보여줘야 되나? 오! 좀 신기하다. 그 끼고 이빨에 한번 써봐. 아, 진짜 진짜 누르면 되는 건가? 아픈데. 오, 이 터치네. 강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지? 어, 좋네 이거. 이거 근데 뭐 자동인가? 아. 감사합니다.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기서? 오늘 와 이제 릴렉스 건 복싱을 할 건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. 네, 마사지 기계인데 일단 사용 설명서는 이 진동 기계로 뭐 볼이나 그걸 껴갖고 마사지하는 그런 기계인 것 같은데 이걸 일단 이렇게 돌려서 끼는 것 같고요. 이제 이거 3초를 눌러서 키시고 이거를 끼우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끈 거예요. 다시 낄게요. 꾹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. 전원이 켜집니다. 3초 동안 눌러서 키고 한번 누르면 1단계고 이게. 그리고 좀 약해갖고 1단계보다 2단계로 이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손이나 종아리나 저희는 종아리나 허벅지나 발바닥 부분을 많이 써갖고 불편하시면 쓰면 될 것 같고. 네, 저는 종아리가 안 좋아서 종아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사지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3단계는 좀 많이 세갖고 힐 신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쓰면은 알 풀릴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해주세요. 땀이 나는데 일단 여기 교체형 마사지라고 해서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빅볼헤드라는 걸 좀 많이 쓰고요. 이거는 대부분의 근육에 사용하며 허리, 복부, 엉덩이, 다리 등 두꺼운 하체 근육에 적합한 헤드라고 합니다. 저는 뭐 복부, 가슴, 다리 안쪽과 바깥쪽 근육의 강화에 적합한 헤드인데 다른 거는 필요한 게 많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빨리 보지도 않았는데. 허리. 아, 근데 진짜 시원하다.